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구 경북 과학지원에서 진로 탐색 캠프를 담당하는 김입니다. 오늘 일정을 잠깐 제가 소개해 줄게요. 우리가 함께 해볼 것은 드론을 알아보고 만들어보고 화면처럼 재료를 놓아보고 조종기는 꺼내지 마세요. 옥수수 하나 묻혀가지고 떠올리고 많은 드러니를 만들어서 끊어지는 나이가 나는 막 끼웠는데 바람이 안 나오니까 오늘 드론 수업 한다고 했을 때 네. 좀 기대가 됐나요? 아, 예, 너무 좋았어요. 재밌어요. 포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선생님 왜 안 도와주시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시죠? 좀더 주도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너무 개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잘 해가지고 진로 탐색 시간이니까 각자 꿈 한번 얘기해볼까? 제가 좋아하는 거는 컴퓨터를 저는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제 꿈은 이제 기존의 컴퓨터와는 다른 좀 새로운 컴퓨터를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이고 저도 약간 고등학교를 약간 전자적으로 가는데 전자적으로 가고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대학교를 가면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어. 친구랑 같이 덴프라 사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판 업계 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 네. 출판 편집자나 아니면 그 디자이너나 그런 거에서 일하고 싶어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중고등학생이니까 다들 공부 공부만 생각을 하는데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잊지 말고 그냥 쭉 좋아하는 거 많이 찾고 그런 거 계속 좋아하는 거 계속 찾다 보면은 뭐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목표가 어떤 건지? 맞아요? 저는 그냥 직업을 제안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뭘 나중에 커서 됐을 뭐가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학부를 다니는 게 학사라고 하거든요. 학사가 연구자가 되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연구를 보통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학사라고 하면 1학년 때는 물론 과학 수학 이런 거 많이 배웠는데 수영장 넓어요. 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네, 주세요. 오늘 네. 캠프를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좀 새로운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드론 날리는 거 되게 재밌었어요 오늘. 드론 날리만 봤는데 만들어 보니까 드론 구조 좀 자세히 알게 돼서 좋았고 진로 캠프 그 같이 해주신 선생님 너무 설명 잘 해주셔서 도움된 것 같아요. 이제 멘토 선생님하고 이제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진로 선생님과 이런 저희가 물어볼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 체험하는 동안에 정말 즐거웠고 또 재밌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드론 만드는 게 가장 재밌었고 멘토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하는 것 또한 즐거웠습니다. 일단 저도 약간 중학교 시절이 떠오르는 시간이었고
제 스스로도 저도 친구들 알려주면서 제 진로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질문도 많이 해주고 또 재밌게 이야기도 많이 해줘서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이 진로 탐색 캠프 멘토로 참여하면서 중학생들과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학생들이 질문도 잘 해주고 잘 응대해줘서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산중학교에 와서 진로 탐색 캠프 멘토로 참가했는데요. 가장 뜻깊었던 건 물론 제가 학부생으로서 과학적 지식을 크게 깊게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고민에 대한 답을 해준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 열정을 가지고 하면은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은 주저하기보다는 망설이지 말고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을 이제 열심히 해서 잘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고 아직 또 꿈이 없는 친구들도 또 다양한 경험하면서 자기 꿈을 잘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중학교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자기 하고자 하는 거 다 열심히 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 나중에 디지스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